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 방파제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14물이고요. 만조가 12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원근각처에서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왔고요. 아이고 제동이가요 숨어있다가요 제가 물으니까 왔어요. 아이고 이거 이쁜 놈. 아이고 야야 그 디비면 안 돼. 바닥 젖었어 이놈아. 아이고 이 비 오는데도 막 저한테 재롱 떨면서 디빌라고. 바닥 젖어서 안 된다. 아이고 이쁜 제동이 이봐요 이봐 이봐 이봐.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쁜 놈. 제동아 맛있는 거 줄게. 조금 기다리라잉. 알았지? 자 이리 와. 맛있는 거 먹자. 재동아 이리 와봐라. 자, 아이고 우리 재동이 이러려고 또 가져왔잖니. 재동아 맛있게 먹어보자.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자자 아이고 자 먹어보자. 자, 자 조금만 비켜봐봐. 조금 비켜봐. 잘라야지 이놈아. 조금만 참아. 에? 조금만 참아봐. 제동아 조금만 참아라. 알았지? 자 맛있게 먹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비가 내리는데도 조사님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망상어가 지금 계속 입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다 상태를 보니까 비는 내리지만 이런 물색에 이런 조류 이러면 물고기는 입질 잘할 것 같네요. 야 저기 망상어 나왔습니다. 오! 야 망상어 사이즈 보세요. 거의 막 3차급이네. 28.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저 주실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수고스럽게 잡아가지고 망상은 안 가져가세요? 아 네. 아이고 카드 하려다가 예. 전화 잡으러 왔는데 근데 전화가 안 오거든요 지금. 이야 그래도 고맙습니다. 망상은 사이즈 정말 좋네요. 자 저기 조사님도 또 망상어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야 또 우중낚시에 즐거운 망상어 손맛을 보고 계십니다. 망상어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야 저기 왔다. 야 사장님 진짜 넣자마자 잡으시네. 축하합니다. 사이즈 좋다. 오호 오늘 손만 많이 보세요. 어이구 또 잡았네. 다섯 마리 목표 완수했네. 봤나요? 봤네. 버티네. 자, 또 이쁜 망상어 올라옵니다. 오호, 살이 통통하다. 그죠? 살이 통통한데요? 원래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입질하거든요. 그죠? 원래 이게 망상어 습성이 채비가 들어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 요번 거 크다. 이야, 오, 3차 거. 대박 사이즈. 어허.
대박 사이즈. 이야, 그건 놓치지 마세요. 사장님, 사장님, 놓치지 마세요. 자, 내가 망을 끌어올려야지. 아이고, 이게. 낚싯대 조심하시고. 봐봐. 딱 내 말. 이제 다섯 마리 카운터 됐네. 이제 다섯 마리라고 뭐, 일용할 양식이다. 그죠? 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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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왔어요. 황다리 그냥. 예? 망상 한 마리 얻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네요. 예? 우리 황다리 옆에 미소가 막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채비 딱 들어가자마자 찌 움직임을 보시면 찌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냥 챔질하면 히트예요, 히트. 저기 서기 전에 올라오잖아요, 보세요. 아, 정말 재미지다. 오, 이것도 사이즈 큰데. 와우. 버티는 거 봐라. 이야, 뭐 이렇게. 저 물칸에 넣으세요, 그냥. 안 되겠다. 너무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여기, 여기 물이 없네. 일단 여기 담아 놓으세요, 그죠?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네. 단단해야지. 예. 네. 뭐 영롱에 있어야 돼. 열해놔야, 씨. 너무 귀찮아. 그죠? 자, 이제 마음껏 잡으세요. 왔다. 왔다. 1타 1피. 오, 이것도 사이즈 좋은데. 으흐. 살이 빵빵하게 쪘어요, 그죠? 주세요, 그럼 내가 고양이 줄게. 뭐 우리 먹을 거는 충분히 내세니까, 그죠? 요리 주세요.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아서 뺄게. 야, 이리 와라. 저 조사님 채비 바꾸고, 채비 바꾸고 망삼은 사이즈 좋은 거 하나 히트했습니다. 지금 외바늘 채비에서 카드 채비로 바꿨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우리 사장님 망상어 좀 잡으셨나요? 몇 마리예요? 망 한번 보여주세요. 세 마리.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조사님 입질을 받았습니다. 오, 사이즈 정말 좋다. 아이고, 거의 3차급인데. 이야,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빙고. 왔다. 지금은 찌를 쫙 빨고 들어갔습니다. 이 망상어 낚시가요, 전어 낚시하고 되게 유사한 게, 사이즈 좋네. 똑같이 카드 채비를 쓰는데, 수심도 한 2m에서 3m 정도고요. 막대찌를 쓰게 되면,
입질할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히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전어낚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망상어 낚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재밌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쪽이 이리 와. 자, 반쪽아 이리 와. 어. 자, 자, 하나 먹어. 가져와서 먹어. 반쪽이 선물이다. 알았지? 맛있게 먹어. 딱 가져와서. 그래.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이쁜 놈. 입질한 것 같은데요. 지가 또 있잖아요. 아, 뒤에서 어떻게 잘 봐. 오, 씨알 좋다. 뒤에서 코치를 해야 되는구나. 야, 사장님 잡는 거는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그죠? 아이고, 반쪽이 잘 먹고 있네. 그래? 그래, 겁내지 말고 맛있게 먹어. 아이고, 이쁘다. 입질 안 할 때는 채비를 계속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금도 입질 왔죠, 그죠? 어떻게 내가 딱 보면 입질하냐. 지가 살포시 올라오네. 아유, 정말 재밌네. 그것도 고양이 밥이네, 그죠? 근데 고양이가요, BPR로 다 갔어요. BPR로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여기. 네. 근데 지금 안 보여. 거기 놔뒀다가 좀 이따 줘도 돼요. 아, 드디어 왔다. 와, 드디어 저도 민장대로 망상어를 잡았습니다. 저기 사장님도 왔습니다. 사장님 쥐 바꾸고 성공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 사이즈 좋다. 이제 그렇게 낚시하시면 되겠네. 야,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민장대 외반을 감생이 채비로요 망상을 딱 잡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둥이 예리 걸리면 절대로 도망 못 가요. 빙고. 아이고, 요 안에 몇 마리 들어가 있네. 그래도 한번 넣어 놔 봐야지. 자,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요, 망상어 입질을 따박따박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 망상어 사이즈 좋네. 어허, 우리 사장님. 야, 더 많이 잡으세요. 망상어 낚시는요, 서둘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입질해 주니까. 그러니까 채비만 잘 한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얘도 되게 예민할 때는 예민해요? 예, 예, 예. 예민할 때는 그 새우 갉아먹는다니까요. 자, 오늘 또 망상어 라면 샤브샤브를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내리고 여건은 안 좋은데요. 그래도 또 이런 날 야외에서
라면만 먹어도 맛있는데 라면에 또 이렇게 망상어 샤브샤브가 들어갑니다. 거의 뭐 환상적인 맛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망상어 큰 거 다섯 마리 손질했어요. 라면 샤브샤브에 먹을 예정이고요. 우리 또 이게 사촌조사님이 꽤 많이 잡았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망 안에 둘레 여섯, 망 안에도 한 여섯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오늘 또 짧은 시간에 비 오는 와중에 제대로 된 망상어 손맛 봤습니다. 아, 물론 저는 민장떼를 한 마리 잡았고요. 사촌조사님이 다 잡았어요. 물론 고양이 준 것도 많고 놓친 것도 많고 그래요.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아주 살점 좋은 망상어 보십시오. 오늘은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냥 덩어리째로 이렇게 해서 몇 마리라고요? 다섯 마리입니다. 그러면 살점이 몇 개냐고요? 살점이 당연히 10개죠. 오늘 한번 이거 망상으로 오지게 라면 샤브샤브. 비가 오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먹어볼 요량입니다. 자, 10개 다 투하했습니다. 이 살점만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익어버려요. 보세요. 고기가 막 이렇게 익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한 타임만 더 할게요. 라면. 네. 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 이것으로 드시면 되고. 와, 정말 맛있다. 그냥 먹어도 되겠죠, 그죠? 이것도. 자, 즐거운 또, 라면 타임. 이야. 보십시오, 이거. 망상어 통살. 으흐. 오호. 자, 드릴게요. 아니, 나 나오세요. 드리고 많이 드세요. 저야 뭐 맨날 먹으니까. 혹시 이거 처음 드시는 거 아니죠? 예? 네? 그래, 처음 드세요. 아, 그러세요? 맛있죠? 살이요, 엄청 담백하고 맛있어요. 야, 대박. 맛있죠, 그죠? 쭉쭉 넘어가죠? 와우. 와. 잔치 와서 또 재롱 부려요. 어이구, 이거, 물기를 켜는구나, 이제. 비가 거쳤거든요. 또 비가 거치니까 이제 제가 또 갈 준비하는데 제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얌전하게 있어요. 제동아, 어이구 이쁜 놈.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아, 이제 비가 거쳤거든요. 그래도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고요. 이제 날씨가 갠다고 합니다. 아침에 비가 좀 내리는 와중에 또 이곳에서 씨알 좋은 망상어들이요 엄청 또 히트해줬고 그 중에 또 사이즈 좋은 놈 선별해서 라면 샤브샤브로 또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동이한테도 이제 철수하기 전에 간식으로 망상어 한 마리 이렇게 썰어줬는데 혼자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도 즐거운 낚시하고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